FC안양이 전남을 4대2로 꺾으면서 창단 최초로 8경기 무패 기록을 세웠습니다. 득점 루트가 다양해지면서 막강 화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전남을 상대로 구단 최초 8경기 무패 기록 경신에 나선 FC안양. 전남은 수비를 두텁게 쌓았고 안양은 수비벽을 허물기 위해서 날카로운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안양은 전반 20분 김상훈의 프리킥 골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수비벽 사이를 노린 절묘한 킥이 주요했습니다. 전반 37분에는 알렉스의 스루패스를 받은 팔라시오스가 가볍게 추가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전반 45분에는 전남의 수비 실책을 놓치지 않고 알렉스가 골망을 갈랐습니다. 안양은 골문을 걸어 잠근 전남의 수비를 효과적으로 뚫어내 전반에만 3골을 몰아넣었습니다. 빌드업에 이제 여름이라 더워서 좀 볼 소유를 좀 오래 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훈련을 통해서 했더니 그걸 그대로 또 하는 모습이 너무 뭐 감독으로서 선수들한테 뭐 이러고 저러고 할 얘기 없어요. 뭐. 안양은 후반 들어 전남에게 두 골을 내주고 공격수 조규성이 퇴장을 당하는 등 악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부상에서 돌아온 최강훈이 데뷔골로 득점을 보태며 4대2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음이 좀 굉장히 가라앉을 것 같은데 그건 감독이 또 풀어줘야죠. 우리 어린 선수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퇴장당했는데 그거 잘했다고 내가 풀어줄 내 몫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 팀 아마 계속 잘 될 겁니다. 창단 최초로 8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세운 FC안양은 다음 경기에서 공격의 중심 조규성 선수가 빠지게 됐지만 다양한 공격 루트와 선수들의 고른 득점으로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리그 3위를 달리고 있는 FC안양은 오는 18일 잠실에서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시즌 12승 9경기 무패 기록에 도전합니다. TV로드 뉴스 이재문입니다.